맛있다. 잘 생겼다. 초당 맞습니다. 네, 좋아요. 이게 진짜 초당이라 이게. 아. 그 옛날부터 하는 걸 하나 알기 때문에 이게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니지. 아따 시원하다. 이게 바로 사계절 맛입니다. 너도 나도 칭찬일색인 이 음식. 영양과 맛이 가득하고 지역별로 다른 재미에 사계절 보양도 책임지는 경상도식 초탕 먹으러 갑니다. 이름부터 맑고 수려한 산청답게 오늘 경남의 맛은 건강한 맛 초탕인데요. 이 집 꽤 역사가 깊습니다. 우리가 초탕을 장사한 데가 1979년도에부터 시작했거든요. 그래 우리 아저씨가 이제 또 고향이 남은 남은인데 그 남은 남은에 또 초탕이 유명합니다. 그런데 나는 자 생각에 남은에는 남은이지만 우리 내가 경상도 살기 때문에 경상도 음식으로 제가 초탕을 자 어머니 아버지도 초당 끼리는 것도 받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제가 초당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초당하면 경상도라는 수식어가 붙도록 열과 성을 다해 끓인다는데요. 근데 초당은 가을이 맛있다던데. 옛날에는 그 미꾸라지를 그때는 가을에만 와가지고 잡고 이래 했지만 지금은 현재 저 미꾸라지 양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예, 다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 음식을. 또 보양식은 또 뭐 가래만 먹는 것도 아니고. 그냥 전통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해가 약간 씹히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역시 과거에 우리 추어탕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추어탕 내 몸에 딱 맞아가지고 아주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에도 좋습니다. 그래서 즐거워 먹고 싶네요, 막걸리 추어탕을. 이놈하고 소자 술 한잔 먹으면 속이 확 풀리지. 옛맛 그대로 2대째 이어가는 추어탕. 첫 번째 비법은 장맛. 두 번째는 미꾸라지입니다. 계속 이리 군대 줘야 또 초당 맛이 국물이 시원하게 맛있습니다. 아이고 물도 좋고 참 그다음 미꾸라지 깨끗하고 맛이 있겠다 가말. 거품이 안 날 때까지 깨끗하게 씻은 미꾸라지를 이제 푹 구워주는데요. 잘생겼다. 우리 제식으로 이 경상도시 초탕아 이 체에다가 이렇게 살살 끓내면서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. 전통 방식으로 해야 또 손맛도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본연의 맛이 본연의 초탕 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이제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들어가는 재료들을 또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푹 끓여야 이 초탕이 완성이 됩니다. 예. 이 집의 마지막 비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 채소 이제 요거하고 또 마늘 저쪽에 보면은 나중에 마늘도 봐야 마늘 감자 어마한 것 다 우리는 내가 직접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쓰는 기라 그럴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항상 우리 집을 찾아주는 기라요. 매일 자신만만하게 내놓는 추어탕 정성 들여 직접 키운 식재료와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정성이 따뜻합니다. 저 초당 맞습니다. 네, 좋아요. 개운하고 얼큰한 국물 한 숟갈에 도란도란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. 시골 인심 좋은 그 아줌마처럼 눅눅한 인심이 좋아요. 그래서 추어탕에 양념도 아끼지 않고 좋은 양념을 넣어서 우리가 먹기에 옛날 어릴 때 먹던 그런 추억의 추어탕. 추어탕 먹고 싶으면 이어와 먹고. 네. 네, 진짜. 그리고 이 겉절이. 이 반찬이 이제 딱 옛날 방식으로. 예, 이제 옛날 솜씨로 하는 거. 우리 어머니들이 묻혀준 그런 맛.
예, 좋잖아. 천안에서 이제 엄마 아빠 뵈러 왔는데 데리고 와주셔서 왔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네요. 잘 먹고 있습니다. 진짜 초탕 맛이 딱 여기는 오면은 어머니 맛이 나고 장모님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난다 캐. 제 초탕 끓인 거는. 어머니가 생각나는 추어탕. 어머니에게 배워 진주에서 2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옛날부터 저희 부모님 때부터 대중식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 계층의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또 가족 손님이라든지 이런 손님들이 오면은 또 추어탕 말고 또 다른 음식도 많이 찾고 일하기 때문에 또 손님들의 그 취향에 맞추는 의미에서 또 음식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아 갈비찜 우리 또 전통 음식이고 그래서 갈비찜을 하게 됐습니다. 예. 개인 입맛 존중하는 식당. 하지만 역시 1순위는 추어탕. 보약 같은 국물에 밥 쓱쓱 말아서 한 입. 진짜 맛있다. 제 맛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보양식으로 뭐 추어탕을 합니다. 같이 뭐 돈 며느리하고 우리 또 손자 또 있거든 하나요. 그걸 먹이려고 이 좋은 걸 같이 못 왔으니까 다시 냉장고에 들어갑니다. 그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게 기름기가 굳으면 그 기름기 굳은 걸 다 떼어내고 그래서 깨끗한 갈비 상태로 손님 앞에 나가거든요. 서갈찜 왔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만 이틀의 정성을 쏟아넣는 소갈비찜. 함께 먹기 딱입니다. 매콤하고 질기지 않고 야채 소스로 해서 그런지 자꾸 땡기네요. 맛이. 누구나 한번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은 맛? 그 정도. 정말 강추드립니다. 매콤달콤 맛있어요. 무심한 듯 따뜻한 가족의 추어탕. 마치 요즘 말로 츤데레 같은 경상도 사투리를 쏙 빼닮았는데요. 언젠가 경상도식이란 수식어가 붙을 것 같은 소갈비찜까지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.